게임 TV. 자이르스 ROG 마스터즈 2016 에이펙 리그 한국 대표팀 선발전 4강 몬스터 KR 대 타멜라스의 경기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1경기 트레인에서는 몬스터 KR이 운상면에서 예상을 뒤집고 네. 1경기 트레인을 가져가면서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1세트 이제 트레인 끝나자마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미니제타의 상황 판단이 일단 주요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타멜라스가 자랑하는 트레인에서의 이제 아이템 셋업을 하기 전에 미니제타가 엔트리키를 두 번이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템 셋업을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던 타멜라스가 약간 의기소침해지거든요. 뭐 심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번 상대방의 푸시, 상대방의 전진에 두 번 당하다 보면 아 이거 확인하고 가야지 하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다 보면 라운드 타임을 상당히 좀 한 10초 정도 더 오버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1분대가 무너지는 시점이 됐을 때 수비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라 들어오는 거구나 진입하는 거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서 수비의 백업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라운드의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스코어를 못 따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트레인에서는 몬스터 KR이 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먼저 가져갔고요. 이제 두 번째 맵 코블스톤입니다. 자, 코블스톤도 또 난이도가 좀 있는 맵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얼마나 이 팀들 간의 호흡과 숙련도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좀 잘 소화해내는 네. 전략을 걸고 그걸 잘 받아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예, 그런 전장이기는 한데 자, 두 팀이 일단은 1경기만 놓고 봤을 때 몬스터 KR의 어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뭐 앞서 오늘 1경기 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5대5의 경기를 할 때 10명의 선수를 놓고 봤을 때 피지컬적인 부분이 누가 가장 세냐라고 보면 네. 미니제타, 정효일 뭐 이런 선수, 지사 그리고 타멜러스에는 뭐 푸시한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좀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1경기 예상을 타멜러스 쪽으로 트레인을 했던 이유는 타멜러스가 트레인에서 보여줬던 아이템 셋업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다. 승률을 떠나서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경기가 거듭되면서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의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몬스터 KR의 피지컬이 좋다고 제가 언급을 했던 정효일, 미니제타, 지사 이 선수들이 사실 많이 터졌어요 오늘. 자 두 번째 맵 코블스톤으로 가겠습니다. 타멜라스 대 몬스터 KR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토요일 왕십리 빅플렉스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결승전에 가게 됩니다. 과연 코블스톤에서 어떤 경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SROG 마스터즈 2016 에이펙 리그 한국 대표 선발전 4강입니다. 몬스터 KR 대 타멜라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드랍존 역부 스팅을 네, 했는데 역부팅으로 드랍존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데뷔했죠. 푸시안 네. 선수가. 푸시안도 사실 아까 피지컬 좋은 선수 중에 라인업에 한 명 이제 드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사이트 부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준이 한 명 잡았습니다만 이거 트레이드를 넘어서 지금 더 스코어 자체가 좀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설마 우와 선 박종선 선 3킬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 발의 3킬 USP 세 발의 3킬 C4 드랍됐고요 푸시안 선수 갇혔습니다 C4 먹으러 와야 돼요 세 발의 3킬 나왔어요 진짜 아니, 같이 싸워야죠 아 선 4킬 오늘 선 선수 용병이거든요 와 몬스터 KR의 정식 멤버가 아니라 오늘 용병으로 온 팀 멤버예요 와 이거 진짜 타멜라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는 아 이거는 짜증 정도가 아니라 깊은 빡침이죠 이거는 와 진짜 이거 왜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푸시안 선수가 역부 드랍존에 역부한 거 바로 정효일 선수 잡았거든요 와 자 좋고
그런데 이거 보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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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인데 A롱 먹었습니다. A롱 먹었습니다. A롱 먹고 지금 윈도우로 화면에 잡히고 있는 윈도우로 먹었고요. CT의 프레인은 정유일까지 잡았어요. 프레인 선수가 효율 잡고요. 썬 썬 아주 눈은 멀었습니다만 썬 선수 갇혀가지고 잡고 탄 아웃발. 야, 좋아. 아트 백업 좋아요. 아트 백업 좋아요. 지사 갇혔습니다. 네, 갇혔어요. 보스바이 판 그대로 물려줍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타미노스는 피스톨 라운드는 졌지만 손해볼 게 없죠. 그렇죠. 네,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A롱을 먹힌 게 사실은 좀 컸어요. A롱 먹힌 게 A롱을 이렇게 쉽게 먹힐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CSGO에 넘어와서 피스톨이 다양해지고 피스톨의 집탄율이 좋으면서 이렇게 관통이 되는 관통 데미지를 주는 피스톨 종류도 많아지면서 사실상 포스바이 라운드가 좀 많아지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지고 두 번째 라운드에 테러리스트 진영에서 포스바이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 이런 것들이 시티를 압박시키는 거예요. 자, 경기 긴장됩니다. 네. 몬스터 KR도 포스바인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잡히고 있는 미니제타, 그리고 KYJ 김영준 선수 이런 선수들 A롱과 윈도우 주름을 약간 푸시해서 지금 보는 건데 뭐 굳이 따지자면 세미 전진 정도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테러리스트의 C4가 있는 이 메인 공격 루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B롱이거든요. B를 들어가는 그림일 때 지금 미드 쪽에서 지금 테러리스트 두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라 저 포지션 플레이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굉장히 사실 얼마나 잡아주느냐가 되겠죠. 화력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그렇죠. 다시 돌리는데요.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네, 돌렸어요. 돌렸고 김영준 리제타가 돌리는 사이에 윈도우 주름을 좀 뺐고 A롱도 입구에 있다가 지금 뒤쪽으로 빠졌거든요. 리제타 이거 합류합니다. 합류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에임이 지금 초탄을 터지 못하고 김영준 AK 먹고 백업 안 됐습니다. 백업 타임 놓쳤어요 지금. 이거는 뭐 무난하게 한 명 잃은 걸로 마무리가 되네. 두 명 지사 좋습니다. 지금 시즈로 한 명 잡고 무기는 아직 못 먹었고요. 자, 경기가 타멜러스가 이번에는 돌리면서 정보가 들어오고 백업이 부랴부랴 오기는 했는데 네. 예. 이거는 근데 이런 오더는 타멜러스가 방금 썼던 오더는 지금 상대팀이 포스바이를 했든 풀바이를 했든 그 라운드 때 써도 될 법한 오더예요. 지금 동선을 크게 돌리고 B사이트 쪽으로 만나는데요. 서로 만나는데요. 만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직은 슬로우 템포라 이거 이제 100만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은데 100만. 100이 없어서. 김영준! 박종서! 오늘 용병으로 온 박종서! 한 명씩 한 명씩 잡아놨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수잔 많고요. 이거는 약간 또 안타까운 부분을 못 썼게 해야 할 지금 AK를 못 먹었어요. 라이프를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잡았어요 AK. 조커. 지금 스모그샷 하고 있습니다만 데미지를 못 줬고요. C4가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은 보니 거예요. 먹진 않았어도. 보니 겁니다. KYJ 데미지 많이 주고요. 자, 스모크. 타 죽었네요, 지금 이제 타. 복도 쪽으로. 아트 선수가 지금 뒤치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주고. 이거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한 포지션 플레이예요, 아트 선수는. 지금 굉장히 조급할 수 있었고 숫자를 먼저 두 명 잃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트 선수가 뒤를 막아주는 플레이를 해주니까 앞에 있는 선수들이 앞쪽만 바라보면서 에임을 고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봤는데. 네. 역시 이제 아트 선수가 이제 럴커 역할도 하고 이제 서포터 역할도 좀 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었거든요. 자, 발소리 들려요. 초탄을 쳤어요. 점프를 안 하고 그냥 들어왔으면 지사의 에임이 들어갔을 텐데 점프를 하면서 딱 앉아버리니까 지사가 이제 에임이 스탠딩으로 들어오는 에임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놓친 거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3-1 타멜러스. 하지만 이번에는 진검 라운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몬스터 KR이 뭐 풀바이를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1번 방어구에 지금 아이템 세팅이 100% 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코블이라는 맵이 이런 경우를 만약에 타밀러스가 예측을 하고 좀 더 수준 높은 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B사이트를 굉장히 빨리 공략하는 패턴도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 한 선수 두 선수 정도만 눈을 멀고 뒤에 3, 4번에 진입하는 선수들이 쭉 들어가서
앞에 있는 선수를 이제 사실 방패 역할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진입이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형태로 몬스터 케어를 당황시킬 수 있고 전반전 초반에 스코어를 좀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긴 하죠. 상대방의 아이템과 자금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한다면요. 뛰어나오는데요. 썬 하나. 썬 지금 정말 잘하는데 아임이 흔들렸어요. 예. 서포트백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예. 아 직원은 좋았는데 에임이 살짝 아쉬웠네요. 아 좀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네. 숫자가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세 명이 막 있으니까 당황하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니제타가 포지션 제대로 잡고 있었고 지금 미니제타 시포드랍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해외 선수 백업 가기 애매하죠 지금. 월샷 포인트에 있는데 이거 피도 없고 체력 없고요. 시퍼 먹으러 가기도 좀 외롭습니다 지금. 체력이 없어서 푸시안 선수가 지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푸시안 선수가 뒤를 쳐 옆구리를 좀 쳐줘야 돼. 커넥터 쪽으로 와서요. 자 그런데 숫자 차이가 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미니엑사 선수랑 김용 선수가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지사를 만약에 푸시안이 잡고 커넥터를 빠져나갈 수 있다면 가능한 그림인데 이거는 어렵네요. 무기 살리는 게 맞습니다. 무기 살리는 게 이거는 뭐 총을 잘 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죠. 4대1은.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이번 라운드 역시 미니제타가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미니제타가 너무 완전 거의 180도 턴에 가까운 네. 샷을 보여줘서 아 이거는 뭐 너무 좋았네요. 아니, 뭐 다행히 돈은 많아요 타밀러스가. 이번 라운드까지 풀바이 하고도 조코 선수는 4,100. 네. 근데 뭐 이번 라운드 이제 지면은 1,900불이 들어오니까 뭐 사실 포스바이는 힘들고요. 네. 예, 조커 선수가 뭐 피스톨 좀 뿌려주는 정도로 아마 이퀄을 하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밀러스는 이번 라운드를 반드시 따내서 몬스터 KR을 자금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야 1세트에 당한 것을 이 두 번째 세트인 코블스톤에서 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CSGO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룰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연패했을 때 들어오는 돈. 아, 이거 다르죠. 이제 처음에 네. 최초 패배했을 때 1,400불 패배 자금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는 1,900불 그러니까 매 라운드 그 현 자금에 500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1,900 플러스 500이니까 2,400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2,900불 들어오고 다시 500불 더하면 3,400불 들어오는데 5라운드 연속해서 지면 그 다음 6, 7, 8라운드는 똑같이 최대 맥스머니인 3,400불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AK가 2,700불이고 2번 방어구가 1,000불이니까 3,700불 사면 아이템을 못 사니까 보통 4,000불 중반대 테러리스트는 무기 바이를 하고 TC 같은 경우는 M4가 3,100불이니까 4,100불 아닙니까? 네. 그 방어구까지 사면 그래서 한 5,000불 중반대까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영에 따라서 나가네요. 나갑니다. 플랜 플랜이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동사까지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드랍존에 지금 효인 선수가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모그샷 때려도 되는 거고 저렇게 체력만 커가지고도 지금 오히려 그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빗사이트 먹을 때 드랍존을 같이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드랍존을 먹었어요. 드랍존 먹었어요. 그런데 미니제타 1대1 야 미니제타 아니 미니제타의 피지컬 이게 미니제타 피지컬 타밀러스 다 만들었는데요. 아 미니제타 진짜 침착해요. 이런 상황에서 미니제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미니제타. 예, 타밀러스는 이코 라운드로 가져가야지 되고요. 예, 돈이 있었던 조커 선수가 예, 피털류 좀 예. 타밀러스 지금 적지 않이 당황할 것 같아. 근데 사실 드랍존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효희 선수 빨리 잡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드랍존 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게 비를 먹을 때 드랍존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예. 드랍존을 좀 늦게 빨리 먹었으면 사실상 미니제타가 동상에 자리 잡고 있는 미니제타를 옆구리를 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아 요게 이제 약간 타밀러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아주 눈 멀었는데 네, 네. 미니제타 왼쪽만 봤어요. 왼쪽만 네, 네. 반대로 봤으면 네. 숏쪽만 봤거든요. A숏쪽만 반대쪽에 눈먼 맞아요. 이게 윈도우룸을 체크하는데 사실 윈도우룸을 내주게 되면 A를 막고 있는 수비수 베테로 진영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네. 지금 윈도우룸을 약간 서포트뱅을 그 우리 팀원이 던져준 뱅을 가지고 지금 해주는 건데 아 네. 지금 서로 좋습니다. 너무 잘 써. 상대방이 2코 라운드인데 라는 걸 감안해도 그래도 지금 좋아요. 몬스터 케어 자신감 얻었는데요 지금.
자. 그래도 기왕이면, 예, 그래도 기왕이면 한 명도 잡히지 않고. 좋죠, 좋죠. 예, 괜찮아요. 이코 라운드 때 이렇게 숫자를 한 명이라도. 아, 네. 자, 프렌 선수 좀 체력 없는 김용준 효일 네. 선 선수 체력이 없어요. 10포를 프렌이 메고 있어서 이거 빗사이트를 설치를 이제 보내는 건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사 선수가 지금 오두막에 있는 그림이라 이건 뭐 지사 선수가 뭐 오브로 미스샷이 하나 난다고 하더라도. 혼자 남은 상태라 뭐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덱을 원샷이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 설치 풀이 그렇던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설치 안 줘야죠. 예. 몬스터 KR 입장에서는 설치를 줄 의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상황은. 네. 폭탄을 설치했을 때 주는 $800 굳이 줄 필요가. 네네. 아, 타멜러스 여기서 흐름을 끊지 못하면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몬스터 KL이 라운드는 3라운드 연속 이겼습니다만 자금적으로 아주 크지 못했거든요. 네. 아직 중산층 되지 못했어요. 네. 16,000불이 맥스먼인데 지금 만불도 나온 선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잡으면 타멜러스는 몬스터 KR을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보내거나 상대팀을 2코 라운드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재 자금 상황이. 그래서 타멜러스는 이번 라운드 흐름을 끊으면 동점 스코어를 만들어 넘어서 역전 스코어까지, 재역전 스코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 선수가 B쪽으로 이동하면서 포지션을 바꿔주네요. 아, 설치 자금까지 800불 추가 자금 받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템 세팅이 얼추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롱도 지금 천천히 클리어 시키면서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미니맵 보시면 지금 3명의 선수가 A숏과 윈도우룸 뭐 이렇게 조금씩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자체가 아웃사이드 포메이션으로 뒤로 쭉 빠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옵을 들고 있는 김영준 선수가 원샷 미스가 나면 순식간에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에 둘 미니 선수 바로 빠집니다. 네. 반대쪽에도 둘 미니자타가 빼고 왔네요. 빼고 왔습니다. 네, 지금 해외 선수가 드랍존에서 만약에 엔트리키를 해준다면은 로테이트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은 30초, 40초 때이기 때문에. 아,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쓰는데요. 타멜러스 너무 많이 씁니다. 예, 너무 많이 썼어요. 예. 왜냐면 이제. C4를 지금 인제 메러 오거든요. 인제 뒤쪽에서 A롱 입구 쪽, 미드 입구 쪽에서요. 지금 윈도우 롬 쪽으로 들어가는데 수비가 이미 왔어요. 예,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예, 많이 줬네요. 10초 전에만 왔어도. 아, 네. 이거 기다립니다. 그래도 뚫나요? 힘으로 뚫나요? 힘으로? 아, 그런데 미니제타가 힘으로 쉽지 않아요. 미니제타가 위치가 너무 좋고요, 상대가. 네, 김영준. 에이, 네. 시간을 10초만 덜 썼어도. 네. 10초만 덜 썼어도 이 그림 이거 가능합니다. 백업이 이미 다 왔거든요. 아. 야,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네. 저희야 뭐 다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거기서 백업이 온 상태에서 주저하지 않고 40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 그림을 로테이트를 바로 해서 B사이트로 띄었다면은 남아있는 시간 빡빡하게 쓰면서 B사이트 교전하다가 설치 붙을 수 있거든요. 네. C4 길만 만들어주고. 네. 근데 그런 성분을 보기에는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래서 코블스톤이 어려운 거예요. 이코 라운드입니다. 드랍존을 들어왔는데 지사가 3킬 C4 드랍. 아트가 드랍존을 통해서 하나 잡고. 우르도 하나 잡고 커넥터 있고. 한 명 잡았어요, 한 명. 네. 김영준. 아~ 네. 자, 이코란드. 네. 자, 근데 몬스터 KR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몬스터 KR 초반에 사실 좀 위기가 있었던 게 두 번째 라운드에 타멜러스의 포스바이 라운드에 이제 라운드를 지고 나서 그 다음 라운드에 본인들도 포스바이를 했는데 지고 그 다음 이코를 하고 다섯 번째 라운드에 1번 방어구에 라이프를 사고 아이템이 완전치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타멜러스가 조금 더 수준 높은 클래스의 팀이라면 B를 속공으로 하는 오더도 나쁘지 않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슬로우 템포로 진입을 하면서 라운드를 진 이후에 지금 계속 졌어요. 미니자타한테 1대1 클러치도 당했고요. 네. 아, 이거 타멜러스 말리는데요. 이번 이거 끊어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벌써 더블 스코어예요. 아, 미니자타 혼자 남았고 지금은 몬스터 KR의 지금 이 수비 포메이션은 상대팀이 속공으로 오거나 타이밍 속공으로 올 것에 대비한 지금 템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와! 이거는 살짝 궁금한, 네. 궁금했어요. 테라스 쪽에 지사가 남아있는데 스모그로 불 끄고요. 스모그로 불 끄고 본인은 일단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 네. 저게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 불이. 그렇죠. 네. 아, 미니제타, 야. 미니제타가 오늘 옵저버 화면에 잡혔을 때 놓치는 장면 보는 거 처음인데요. 네. 네. 무난하죠, 이거. 타멜러스 이거 그냥 한 점 돌파해도 돼요, 이거. 그렇게 뚫어야죠. 네, 네. 이거 그냥 A사이트 그냥 쭉 뛰어도 되고요.
지금 이거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보시면 40초잖아요. 시간 끌 필요 없어요. 빗사이트 가도 됩니다. 해외가 이미 빗사이트 3명 잡았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템 던지고 떨궈놓고. 네네. 네, 지금 아트 선수가 지금 A를 지금 흔들러 가는 건데 이 사이에 이제 남은 선수들 빗사이트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거 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해 선수 네, 완벽하게 이기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네. 그런 자인데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고요. 자 폭탄 설치. 효율은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무기 살려야죠. 네. 지금 그런데 지사 선수는 아까 이번 라운드 시작할 때 무기를 다 사고 $8,000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8,000불, 5,000불 무기를 살리는 효율은 뭐 1,000불이지만 무기를 살리니까 의미 없, 괜찮고요. 지금 돈이 8,000불 있는 지사가 저 선 선수 오늘의 네. 용병 박종선 네. 선수한테 M4 환자로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라운드 이제 6대 4가 되면서 바이 라운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타밀러스가 그 다음 라운드 몬스터 KR이 바이 라운드를 했는 라운드까지 끊어주지 못하면 타밀러스는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전 그림이. 하지만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게 되면 몬스터 KR도 자금적으로 이제 빡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자, 하나 사줘야죠. 시작해요. 이번 네. 라운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밀러스 6대4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고 바이하고 무기 세팅하고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1900불이 들어오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아있는 저 돈에 1900불이 합쳐지니까 무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CT 진영이어서요. 그래서 이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타밀러스는 이번 라운드까지 따내게 되면 타밀러스는 이제 6대4로 4대6으로 뒤지고 있는 이 전반전 그림을 동점 승부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셈이죠. 이번 라운드가요. 자 타밀러스 입장에서 저번 라운드를 가져갔을 때 해 선수가 사실은 미리 한쪽을 좀 잘라주면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해 선수가 이제 오블 들고 있어서 김용준 선수를 지금 빗사이트에서 그 잡아주면 테라스 했던 네. 김용준 선수를 잡아주면서 이 그림이 엔트리킬을 나오면서 이 그림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엔트리킬이 팀 라운드 승리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프레거의 역할이 포지션은 있습니다만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오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엔트리 프레거가 될 수도 있고 럴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제 역부스팅 지사가 뭔가 거치면 아니 이게 역부스팅에서 쏘겠다는 건가요? 와! 아, 그래서 잡히긴 했습니다만 지사가 이제 머리 썼죠. 네. 아이템 날라오는 동작 아이템 보자마자 바로 앉아 있다가 그 일어서 가지고 헤드 때렸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프렌 선수가 백업 잘해 줬어요. 네. 잘못하면 둘 잡힐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사의 저 아웃댐이 결과적으로는 드랍존을 먹겠다는 타밀러스의 의도를 좀 어느 정도 무색 그 좀 약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된 거예요, 지금. 네. 타밀러스는 이제는 전략이 걸린 거죠. 네. 시간을 지체해주는 효과. 한 명만 잡았습니다만 두 명 잡은 효과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지사의 킬은요. 조커 들어가야죠. 네, 시간 없어요. 18초, 17초 시간 없습니다. 무기 살릴 거 아니면 들어가야 돼요. 아, 불 잘 깔아놨죠. 불 깔아놔가지고 이거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0포가 들어갔다. 야, 불을 너무 잘 깔아놨어. 불을 너무 잘 깔아놨어요. 저 월 포인트에. 저 원샷 포인트에 불을 너무 잘 끌어놔갖고 해외 선수가 안쪽으로 진입해서 직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은 얼마 없죠. 10초대 남았죠. 불 깔아져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끌리는 사이에 라이플러들이 잡은 거 아닙니까. 자, 몬스터 KR이 쓰는 이런 아이템 사용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사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라운드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돈이 없습니다만 이겼던 열 번째 라운드에 아웃된 선수가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명의 선수를 바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그냥 포스바이 한 겁니다. 남은 돈으로요. 네. 아, 근데 지금 빈제타가 잡았어요. 아트를 또.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죠. 네. 미드 쪽에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퍼가 이렇게 A롱 쪽이 약간 전진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네. 사실상 테러리스트는 사실 시티가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전진하는 오퍼를 끊겠다는 의도의 배치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경기의 흐름이 약간 더뎌지거든요. 아 이거는 타밀러스 입장에서는 약간 안 좋은 그림자입니다. 이번 라운드 끊어서 라운드를 주고받는 그림이 되면서 상대방도 자금 사이클을 초기화시키자는 얘기거든요. 네. 자 효율 선수가 근데 드랍존 더블이에요 지금 이거. 눈 멀어서 효율 선수 빠졌고 드랍존 먹나요? 자 이제 불 다시 스모그로 끄고 창문 쪽에서 김영준 샷! 그래도 효율 선수가 이거 뚫었어요. 뚫었나요? 뚫었습니다. 이거 몰라요. 동상까지 먹으면 이거 몰라요.
동작하죠. 김영진 선수 위치. 아, 안돼요. 헤헤. 그런데 위니제타가 또 조커를 잡아냈고. 야,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체력이 없어요, 푸시안이. 근데 푸시안 선수 위치 너무 영리하게 잡았어요. 네. 아, 이거 나가면 잡힙니다. 이거 나가면 잡혀요. 네. 네. 너무 영리하게 잡았어요, 위치를. 자, 타메레스 위기를 또 극복을 하네요. 야, 이거를 살렸어요. 네, 이번 라운드 내줬으면은 네. 네, 쭉 밀리는 그림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 왜냐면 그리고 미드 쪽에서 타메러스가 엔트리키를 한 게 아니라 엔트리키를 당했잖아요. 예. 4대5로 이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근데 드랍전에서의 플래시뱅이 사실상 제대로 먹혔고, 한 명 먹혀 정효율 선수가 먹혀서 드랍전에서 나가자마자 지금 이 그림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드랍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돈 없어요. 네. 이코 라운드예요. 이코예요, 이코. 지금 몬스터 KR은 타미러스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를 넘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번 라운드 잡아서 7대6 되고요. 지금 무기가 없기 때문에 효율 선수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기 좀 힘들고, 지금 드랍존에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죠. 지금 아마 한 명을 지사를 잡자마자 아마 아 얘네 지금 이코구나 라는 거 냄새 맡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라운드를 꽤 많이 잃었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이 정도의 난전이 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라운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선수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계진들은 그렇죠. 네. 깔끔하게 네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쭉 들어간 거고요. 네. 잡아냅니다. 자, 1.6에서는 이코 라운드를 이제 세이브 라운드라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북미 쪽 유저들은 아직도 이코 라운드를 세이브라고 해요. 영어권 유저들은. 근데 최근 CSGO가 유럽권이 좀 강세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SK 게이밍이 브라질 그 루미노시티 게이밍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뭐 사실은 이제 남미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유럽권이 강세다 보니까 유럽식 표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약간 근데 세이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말이 돼요. 오. 자, 이걸 또, 네. 이걸 또 이렇게. 야, 지금 돈 없어갖고 파마스 두 자로 해야지. UMP에 지금 옵도 지금 방어구 없이 샀어요, 지금. 김영준 선수요. 근데 사실 코블스톤도요. 네. 누크나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원업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춘 거죠, 몬스터 KR은. 그래서 지금 또 타미러스 같은 경우는 투업이 된 거고. 그니까 이 투업이 되면 또 좋은 점이 상대팀, CT가 A롱을 전진해서 오퍼가 나왔을 때, 원오비일 때 한 명이 미스나면 라이플이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제 투업일 경우에는 그 메인 오퍼가 미스가 나도 서브 오퍼가 잡아줄 수 있는 약간 보험성 플레이는 나오는데,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약간 늦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영일 때 진영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왜? 오퍼는 어쨌든 스탠딩을 해서 쏘거나 크러치를 해서 쏴야 되는, 멈춰서 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단점이죠, 사실은. 네. 속도감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지금 남아있는, 지금 시간도 시간인데, 옵트 자료에 AK 한 자리라, 한 자루라, 이거 나가기 좀 애매한데요, 이거. 이게, 예, 나가기 좀 애매하죠, 이거. 미제타. 네, 이거 또 한 명 또 해가 잡혔고, 미제타의 파마스. 아, 아트. 근데 못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나요, 이거를? 아, 근데 좀 무모한데요. 예. 이거 무척 무모합니다, 이거. 조금 무모해요, 무모해요. 아, 지사. 이거 좀 무모했어요. 왜냐면, CT를 앰프에 있다라는 게 이미 노출된 상태고, 미니제타한테 잡고 잡혔잖아요. 네. 그니까 노출이 된 그림인데, 남아있는 시간이 20초 때였거든요. 진입하는 건 약간 무모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윈도우룸으로 빠져서, 미드 쪽으로 빠져서, 나를 잡으러 오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림을 선택을 하고, 지금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인데,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위한 무기로, 공격력으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다행히 지금 바인 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이게 어쨌든 자금의 운영이 필요한 게임이고, 이기더라도 내가 안 죽고 이겨야, 우리 편이 우리 팀원들이 좀 덜 죽고 이겨야 자금을 그만큼 더 세이브하면서 죽으면서 막 한 명만 남고 이겨도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금을 계속 써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사실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걸 살렸으면은 지금 보시면 해외 선수 1번 방어구에 지금 오비고, 그렇죠. 아트도 1번 방어구에 마이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두세 자루. 그 돈이면은 샀죠. 네네. 오판 자루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 친구, 그 멤버들한테는 그 패배 자금이 들어오진 않지만, 네. 그 살린 무기를 갖고 싸울 수 있는 거고, 체력은 다시 100으로 차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승부를, 마지막 라운드에 대한 승부를 8대7과 9대6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기와 방어구와 이런 걸 한다면은 생각하면 패배 자금보다 훨씬
이득이죠, 이득이죠. 네. 왜냐면 지금 라운드를 주고받으니까 1900골, 네. 1400골 들어오는데. 그렇죠.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살렸으면 어땠을까?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니까. 아쉬움인 거고.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과감하게. 네. 드랍존을 빼놓고 지금 수비가 아웃사이드에서 지금 보는 그림인데 이거 뚫어내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선 선수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한쪽을 빨리 막아야 돼요. 이게 수비가 성공하려면. 반대로 타밀러스는 드랍존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 야! 교통사고 났어요. 네, 서로 지금 붙었는데, 서로 붙었는데. 겨일! 아, 이거 아직 몰라. 요 정도 차이. 아, 네, 아트가. 아트가 지금 A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이거 쉽지 않겠네. C4가 또 저쪽에 있어서. 네. 9-6. 자, 몬스터 KR 코블스톤에서도 전반전. 타멜러스를 앞서 나갑니다. 네. 아. 본인들도 지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스모그도 많이 지금 깔렸고 플래시뱅에 지금 드랍존을 인사이드에서 본 게 아니라 아웃사이드에서 보다 보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던 그림에서는 에임이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몬스터 KR은 박종선 선수 지금 네. 선 선수가 용병이라 그랬잖아요. 네. 호흡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부담스러웠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에이롱 에이롱 미드 쪽으로 푸시하는데요. 많이 푸시하는데 이거 잘하면 같이 겠는데요. 좀 보시면 돌리네요. 돌려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빗사이트 통해서 지금 오히려 완전히 돌았습니다. 와, 몬스터 KR 이거 이러면 두 자리 포인트 먼저 가는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타멜러스는 CT여서 이번 피스톨 라운드 치면은 포스바이에게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 서로 지금 작전을 걸었는데 서로의 작전이 엇갈리면서 이 그림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에이롱 푸시를 했던 타멜러스가 돌은 사이에 지금 몬스터 케알은 드랍존 통해서 오히려 커넥터 통해서 A사이트를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서로 영역을 바꿔먹기란 거예요. 네, 이번에 전략이 몬스터 케알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네요. 아, 네. 타멜러스가 승부를 거네요. 이거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데미지 상당히 큽니다. 타멜러스는요. 보스바이 네. 한 건가요? 네네,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타멜러스 실패를 하게 되면 본인이 대테러 진영, 카운터 테러리스트 진영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데미지 아이고. 커요. 아이고. 네 번째 라운드에 오는 바이 라운드 때 1번 방어구의 아이템 풀세팅이 안 되거든요. 이거 망하면 타멜러스 이번 라운드 실패하면 굉장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몬스터 케일은 13-6까지 스코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네. 선택을 했습니다. 타멜러스는 난 여기서 상대방이 더 크는 거를 못 보겠다. 난 내가 여기서 상대방이 크는 걸 저지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드랍존을 견제를 해보고요. 몬스터 KR도 상대방이 포스바이 했다라는 거를 지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아트 선수, 프렌 선수가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총 때려보면 알거든요. 방어구 샀는지 안 샀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 포스바이 했구나. 그러면 이번 라운드를 만약에 몬스터 KR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몬스터 KR도 아마 아, 지금 상당히 점수를 넓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라운드는 어차피 타멜러스가 이번 라운드 지금 2코를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11-6, 12-6 이거 타멜러스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또 잡히고요. 예, 이거는 약간의 이거 차라리 이거 그냥 이거 나오는 선수 잡는다는 생각하고 요거 상 왜냐면 방어구 다 1000불짜리 입었어요 지금. 네. 1000불짜리 입었거든요. 나오는 선수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다음 라운드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아껴야 된다. 네, 이거라도 다음 라운드 2코거든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선택을 하네요. 네,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타멜러스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지금 포스바이를 한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면 부담이다라는 표현의 단어를 쓰진 않는데 지금은 몬스터 KR이 전반전을 먼저 소화를 했고 진영이 교대가 된 상태에서 스코어가 나와 있는 그림이라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첫 번째 라운드를 지고 두 번째 라운드에 포스바이라는 거는 네 번째 라운드에 오는 진검승부 라운드 때 1번 방어구에 아이템도 풀셋으로 안 나오거든요. 부담되죠. 특히 코블스톤에서. 자, 이렇게 되면 11-6 다음 라운드 2코를 가야 되고 네. 12-6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번째 라운드에 포스바이 했을 때 살린 방어구와 뭐 P250 시즈가 다 남아있어서 저 선수들이 약간의 생명 연장을 배에 맞으면서 가슴 맞으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짧은 시간. 네. 네, 그리고 뭐 탄착군의 안정화도 있고요. 나이트 빨리 나가는데요?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요? 조코가 먼저 잡았어요. 엔트리 키를 오히려 정효희 선수를 먼저 잡았습니다. 물론 드랍존은 나오는데 커넥터 백업 오고요.
설치되고 네, 지사 미니제타 네, 한 명은 이렇습니다만 네. 아, 선 선수의 저체력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잡아냈어야 되는데. 어?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뭐, 땡큐죠. 네. 네. 무기 먹고 뭐, 빼도 되고. 저번에 무기 살리면 완전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번 방어구까지 프렌 선수가 살리면 더 좋아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라운드에 포스바이를 했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번엔 이제 풀바이를 해야 되니까 요거 네. 살리면 땡큐입니다, 프렌은. 아이템 풀세팅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프렌 선수가 그 빗사이트에서 서포트뱅을 던져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아, 프렌이 하나 잡고 오히려. 이거, 아, 그러면 프렌 선수는 아이템 세팅을 풀로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라. 그렇죠. 어쨌든, 프렌 선수. 네, 이러면은 지금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서포트뱅 던져주고 폭 던져주고 이런 선수인데 이거 땡큐죠, 사실은. 저총을 다른 사람 줘도 되고 좋네요, 좋네요. 조건 네. 선수 좋네요. 네. 그나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한 자루는 살렸습니다 지금. 이게 CS저가 불 제대로 깔려가지고 불 깔렸고 제대로 깔렸어요. 제대로 깔렸어. 뒤쪽에서 지금 스모그로 꺼두고 꺼두긴 했습니다. 정일 뜨네요. 이걸 뚫래요. 지금 드랍존이 푸시안이 피구공으로 지키고 있는데 피구공으로 푸시안이 왔어요. 나쁘지 않죠. 50발짜리니까 쉬운 발짜리니까요. 네. 네. 아 근데 푸시안 다시 한번 추가킬 다 죽었고 숫자는 2대2고요. 오두막을 지사가 먹었습니다. 지금 계단 쪽 테라스 계단 쪽에서 미니제타가 버텨주고 있는데 요구는 동상까지는 아직 못 먹었거든요. 10포가 떨어져 있어요. 10포. 10포 드랍입니다. 아, 나 설치돼 있네요. 설치돼 있네요. 아, 설치돼 있네요. 아, 저 못 봤어요. 제가 피구공 보느라 흥분해가지고 네, 아 설치됐습니다. 소리 들어놓고 죄송합니다. 네. 야, 요 큰데요, 요 큽니다. 네. 13대6 타밀러스 대위기. 타밀러스 대위기예요. 이거 바이를 하기에는 13대6은 좀 애매한데 이거 이콜을 하고 예, 14점에서 이제 예, 4라운드 풀바이를 하는 게 예, 4라운드 풀바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때는 딱 다음 이번 패배했을 때 들어올 돈까지 계산을 해놓고 네. 예, 남는 자금으로 네, 네. 살 수 있는 총 산 거라서 2코 라운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디퓨즈 킷도 예. 하나 샀어요 지금. 뭐 닌자 해체도 가능하니까요. 아 근데 몬스터 KR이 타멜로스 이렇게 압박할 줄은 몰랐는데 와 어마어마한데요. 네. 푸시안이 아, 네 프렌 선수가 근데 뭐 어차피 2코긴 한데 그래도 숫자를 많이 줄여줄수록 좋다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리거든요. 그렇죠. 라운드를 치더라도. 이게 팽팽할 때는 아까 프렌 선수가 혼자 총을 세이브할 때 한 명을 좀 잡았었잖아요. 네네. 팽팽할 때 그런 거 하나가 스노우볼이 굴러가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라운드 상대방의 내가 한 라운드 이김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코를 선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요거는 아 푸시안이 그래도 AK 한 자로 뭐 이게 정말 요거 그냥 뭐 아유 뭐 라운드 졌는데 뭐 이럴 게 아니라 요런 거 하나 하나가 나한테 승리가 왔을 때 라운드 승리가 왔을 때 상대방에게 데미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선수들은 방어구랑 AK를 사야 되니까요. 아 프렌이 아 이거 하나 잡나요? 체력이 좀 없게 소리가 소리 프렌의 소리는 안 돼서 민지에 다 잡히나요? 프렌이... 아 프렌이 이거 뒤를 따라가는데 아 한 대도 못 맞췄어요. 아이고. 아 잡혔네요. 아 저거 잡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완전 이기겠는데. 아 근데 미니제타가 무빙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무빙이 구석구석 확인하느라고 무빙이 너무 컸어요. 네.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라이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뭐 파미러스는 동계산의 의미가 없고 네. 몬스터 KR이 이제 14점을 찍은 상태고 매치 포인트 직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몬스터 KR만 집중해서 보면 되고 타밀러스는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느냐 몬스터 KR이 여기 14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역전의 그림으로 만드느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몬스터 KR도 언제까지 영원히 돈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제부터 타밀러스는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A롱 쪽 플래시뱅으로 확인해주고 롱 있고 근데 안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웃사이드 포메이션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타멜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네. 잡아야 돼요. 뭐 이번 라운드를 뭐 어떻게 뭐 이게 이런 거가 없어요 그냥. 맞습니다. 지금 타멜러스는 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번 라운드도 막고 다음 라운드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 다시 A롱 클리어를 어느 정도 시켜주고 로테이트를 합니다 지금. 이제 A롱이 후진이라는 걸 이미 체크가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됐고 예. 그리고 에이롱 쪽에서 지금 페이크를 넣어주고 있고요. 미니제타가 뭐 미니제타가 워낙 럴커로서도 활약을 잘합니다만 이런 아 위치가 이거 미니제타 와 이거 아 지사가 있었고 이거 지사하고 미니제타가 지금 에이세트 흔드는거든요. 이거 커넥터로 함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로 조커 엉덩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아, 조커 하나 조커, 빨리 잡고 접어야 조커 돼요. 둘. 아 조커 둘 너무 아, 멀었습니다. 시퍼가 돌리네요. 시퍼가 돌리는데 이거 야 오더가 약간 꼬였습니다. 몬스터 KR 오히려 지금 미끼 역할을 했던 지사하고 미니제타가 A 사이트를 클리어 시키면서 지금 양동으로 하려고 했던 오더에서 지금 아~ 미니제타 이거 미니제타 이걸 이 열악한 상황을 살리네요. 미니제타 이걸 살리네요. 아 커넥터 입구에 눈 막아놓고 헤이 이거 와 시간 충분하지 돼요. 시간 돼요. 3초 2초인데 충분합니다. 설치됐어요. 아 네 아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조커와 아 옵도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거 야 근데 진짜 미니제타 와 물건이에요. 아 진짜 잘 써요 미니제타. 그렇죠. 아 지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타밀러스의 무기 보세요. 네. 짜내서 와 파마스의 1번 방어고 뭐 5분 있습니다. 해외 선수 5분 있는데 네. 아 파마스 4자루에 1번 방어고 2번 방어고 지금 아이템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죠. 근데 푸시안 선수도 지금 플래시병은 없는 상태고요. 빗사이트 속고 이거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템이 풀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총으로만 승부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한데 와 조커가 자 이거는 돌 잡고 잡고 돌렸어요. 이야 아! 조커 프렌즈 아이템이 없었는데 총으로만 승부했거든요. 근데 타멜로스가 잘 막은 거 맞습니다. 근데 아 이거 몬스터 케어 루프 쪽으로 던졌던 아이템이 지금 제대로 안 먹었단 얘기예요. 네. 이거 아 물론 돈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내가 던질 때 어디서 터질 것이다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네. 살짝만 미스나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맞아요. 돼요. 고수들의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빗사이트 속공을 가는데 뛰면서 플래시뱅을 던진 건데 던진 게 지금 수비수들에게 눈을 많이 못 먹였어요. 못 멀게 했어요. 네. 아, 야 근데 오늘 진짜 몬스터 KR이 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라. 아 물론 항상 유망주의 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망한 팀이다. 유망주다. 그리고 미니제타 너무 좋다. 뭐 지사 선수 너무 잘하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효율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와 오늘 뭐 아, 야 이러면 안 돼요. 타멜러스 대위기 A가 클리어 됐습니다. A가 네. 클리어 됐고 C4도 지금 A사이트 쪽으로 합류하고 있는데 조커 아, 아 뒤에서 바로 백업해주면서 트레이드 킬 투옵이에요. 투옵입니다. 투옵일 때는 네 근데 프렌 선수는 여전히 지금 드랍존을 보고 있거든요. 자 아, A쪽 설치돼요. A에 설치됩니다. A가 이게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도 지금 뚫고나 먼저 커넥터 막으면 끝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경기 끝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아, 많아요. 프렌 선수 우클릭 눌렀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아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몬스터 KR이 타뮬러스를 잡아내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야 사실 타멜러스의 코블스톤과 트레인이 인상 깊은 장면들도 많았어서 그리고 타멜러스는 어떤 피지컬의 팀이라기보다는 개인 피지컬의 팀이라기보다는 팀플레이 팀이라고 저는 항상 평가를 했는데 아무리 뭐 나이가 좀 있는 뭐 20대 중후반의 이제 평균 나이가 팀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몬스터 KR한테 이렇게 2대0으로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야 아. 자 이번 에이스 ROG 마스터즈 2016 APEC 리그 항저우 선발전 여기서 또 한 번의 네. 예상 외의 결과가 아. 나오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네. 수요일에 이제 뭐 잠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VSL에서 네네 MV 프로젝트가 이제 뭐 가장 세다 네네네네.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반전이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반전은 어제 일어났는데 VSL에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오토크래시 대한민국 넘버2라고 하는 네. 오토크래시가 넘버1인 지금 MVP 프로젝트를 어제 잡은 건 맞습니다만 어제 사실 자금 운영의 오더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변칙적이었어서 네. 사실 내일 그 오더를 아, 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그 오더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카운터를 분명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몬스터 케어는 이제 국가대표 네. 자격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그리고 다음 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KR이 트레인, 고블 둘 다 잡아내면서 2-0 타뮬러스를 제압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야, 타뮬러스가 지더라도 2-1까지는 갈 줄 알았고. 네. 그리고 지더라도 저는 2-1 승리를, 아, 이기더라도 2-1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몬스터 KR이 이렇게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줄 줄 몰랐고, 또 특히 오늘 합류한 용병, 박종선 선수가 마치 나는 원래 몬스터 KR 대회 멤버였다는 듯이, 네, 너무 톱니바퀴를 잘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몬스터 KR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자,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토크래시 대 MVP 프로젝트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MVP 프로젝트가 오토크래시를 이기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제 VSL에서 뒤집어진 결과도 나왔다는 거. 맞아요. 자, 이것도 어제 VSL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매치가 됐네요. MVP 프로젝트가 사실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상해했어요. 네, 사실은 오토크래시하고 우리하고 좀 동급으로 보는 것도 좀 싫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경기를 또 어제 져버려가지고 동급으로 보는 게 싫으면 이겨야죠. 네, 근데 이제 내일에 아마 정말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정말 절치부심이 뭔지 보여줄 준비를 하고 올 거예요. 방심 안 하고 오겠지만, 네, 오토크래시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네, 붙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대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전 8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제 이번 에이스 ROG 마스터즈 2016 APEC 리그 한국 대표 선발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에 왕십리 비트플렉스 야외 무대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또 덥고 하니까, 네네, 저희가 뭐 말씀하신 열쇠, 아~ 열쇠를 한 50만원어치를 현장 오신 분한테 그냥 다 뿌리려고. 저도 하나만 이렇게 하나에 해서 2,850원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열쇠도, 네네,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오신 분들에게, 네네, 뿌리려고 하니까 결승도 많이 와주시고. 자, 저희는 수요일 저녁 8시 오토크래시 대 MVP 프로젝트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설 온상민, 진행에는 정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